혼마에 빠지셨군요. Are you 혼마냐? 혼마.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또 LPGA 나가서 또 메이저 대회 우승하다 보니까 좀 더 우승 축하한다는 말이 더 액센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강해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달라지 다른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아, 전 솔직히 아직 크게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어른들이랑 의논할 생각이었는데 어른들은 우선 나간다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.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시드가 내가 만약에 회원이었으면 5년이잖아요. 그랬으면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밀어서 갈 것 같은데 이게 시드가 1년이다 보니까 그 시드를 좀 지키고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냥 어른들. 그럼 저도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저도 그 의견은 저도 오케이 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시드를 남들은 다 시드전을 가든가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가라고 좀 그런 찬스가 왔는데 그거를 놓쳐버린다고 하면은 좀 많이 아쉬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가서 시드 유지하고 한국 오라는 뜻인 것 같아요. 잠은 되게 많이 잤어요, 전날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컨디션은 약간 샷감, 임팩트감에서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근데 좋은 스코어로 끝나서 참 다행인 것 같고 점점 샷감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, 지금. 이번 주에는 그래도 파5가 좀 짧고 파4가 좀 긴거든요. 그래서 좀 짧은 홀에서는 확실히 버디를 쳐줘야 우승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팬분들 덕분에 제가 외국까지 나가서 좋은 성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한국에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